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밖에서 저희 만났을 때는 모자도 쓰고 이렇게 체지복 입고 만났었는데 지금이 좀더 낫죠?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갯골 생태공원 좀 바깥에서 나가서 물고기를 채집을 했었고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종을 그러면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까지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특징들, 그 물고기가 뭐냐, 그리고 그 이름을 알아갈 때이 물고기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 종을 구분을 하느냐, 이런 좀 이론적인 내용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지난 학기에도 그 동물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었고, 그전에는 생태학이라는 과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학기 때 처음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할때 60명 정도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진짜 숨 막히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적응될 만하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다른 과목을 하는데 그때는 한 40명 정도? 또 숨이 막혀요. 또 숨이 막히고 적응할 만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조금 내공이 쌓였으니까 아마 오늘은 그때보다는 좀더 잘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힘은 없네요, 다행히. 네. 좀 떨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이제 저를 열성적으로 바라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힘을 받고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물고기 형태와 분류 실습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목표는 물고기의 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물고기는 뭐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떤 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시흥 갯골에서 직접 채집했던 그 어류들을 분류하고 동정을 할 거예요. 동정한다는 거는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한 마리 있죠.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뭔지? 저희 했던 거예요. 버들매치 맞습니다. 제 선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선물을 못 가지고 왔네. 네, 저기 다음에 저희 또 만나면 그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맞춰주는 게 그리고 이름을 맞추는 게 저희가 오늘 이제 해야 될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제 해 나가면 되겠죠.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물고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가 식탁에 올라오는 물고기도 종류가 많죠. 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굉장히. 그거는 이제 사는 곳이나, 뭐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나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형태. 차이가 많죠, 물고기가. 그 다음에 물고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이지만 재미있게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던 것처럼 표본을 물고기를 잡고 그거를 이제 연구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려면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는 방법 그런 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보존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저희 현장에서 나갔을 때에도 서로 이름을 알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이름을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되면 저희가 바라보는 물고기들이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밖에 나갔을 때 나무나 식물들 보면 이름을 알면 남들이 모르는 거에 보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또 해볼까 합니다. 자, 처음에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물고기는 첫 번째,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첫 번째로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가미로 호흡을 하죠. 두 번째로 지느러미로 운동을 하죠. 사람은 지느러미가 없죠. 네. 세 번째로는 척추 동물입니다. 척추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초등학교 가면 제가 물어보는 건데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아닌가요? 포유류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죠. 그 이유가 어디에 걸려서 포유류로 가죠? 어디서 걸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아닌 이유가 있잖아요. 맞죠?
포유류는 폐가 있죠. 그렇죠? 폐로 우박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척추도 있죠. 포유류도 척추가 있죠. 저희가 얘기하는 척추 동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물고기, 양서류, 개구리, 파충류, 뭐 뱀, 그다음에 새, 조류, 그리고 포유류. 얘네들은 다 척추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물고기가 뭐야?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면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고 지느러미로 운동하고 그리고 척추가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100점입니다. 100점. 네, 시험 문제 제가 냈었어요. 네. 저희는 시험 문안 보죠. 끝나고 볼까요? 네, 시험 안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척추동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김익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속, 과목, 강문, 개라고 나누는 걸 기억을 하시나요? 체계가 있었죠. 거기에서 위쪽에 있는 단계에 문이 있습니다. 문. 종속, 과목, 강문. 문이 있죠. 그 다음에 문 아래는 강이 있어요. 강. 그 문하고 강하고 사이. 그거를 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죠. 서브. 그래서 척추동물 암문입니다. 그래서 강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문도 아니야. 그 중간 정도의 위치야. 그래서 암문이라고 하는데, 이 척추동물 암문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무악, 강이죠, 강. 그죠? 얘네들은 턱이 없는 겁니다. 없을 무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먹장어하고 칠성장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화면을 보시면 저기 입 모양이 나오죠. 얘네들은 턱이 없어가지고 다른 물고기의 체표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기생을 하죠. 네,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판피어강이라고 지금은 이제 멸종된 종입니다. 이건 화석으로만 남아있죠. 얘네들은 이제 턱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크게 턱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부터는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러강은 우리 가오리나 상어 같은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경고러강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고기들. 조기나, 뭐 갈치나, 고등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크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자라왔느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고생대 말기 약 4억 5천만 년 전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출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 근거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정도쯤 처음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약 2만 5천 종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척추동물의 51%입니다. 물고기가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고, 크기는 약 10mm. 여기에 보시면 이게 다큰 거예요. 네. 성적으로 성숙한 물고기인데, 얘는 지금 7mm 정도 됩니다. 7mm, 8mm 정도. 굉장히 작죠. 요게 지금 그 모습이고, 제일 큰건 20m까지 자라는 것도 있죠. 혹시 여기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선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림은. 뭔거 같으세요? 개구리? 고래상어. 맞습니다. 고래상어죠. 그러면 고래상어는 고래예요, 상어예요? 그쵸? 딸기 우유는 딸기의 우유예요. 우유죠. 네. 뒤에가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네. 고래상어는 상어입니다. 근데 이제 고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고래라는 게 앞에 붙었죠. 그래서 얘네들도 폐로, 아가미로 이제 호흡을 합니다. 고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상어예요. 네, 지구에서. 몸무게는 약 1.5g에서 4,000kg.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그리고 수명은 대부분이 1에서 3년 정도 삽니다. 근데 긴 거는 이제 더 오래 사는 것들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물고기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물고기들을 자기가 데이터를 막 추려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물고기가 얼만큼 있지? 그랬더니 57목. 목은 여기 있죠.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482과. 그리고 4248속, 24618종 정도가 있더라. 지금까지 알려진 게. 근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담수어류는 이 중에 이제 9,900종 정도 되니까 약 반절이 조금 안 되죠. 바다가 담수보다 훨씬 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담수어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담수어류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담수가 환경도 되게 다양해서 그래요. 네, 열대 우림 같은데 아마존 이런 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국의 메콩강 같은 경우에도 약 1,000종 정도 살아요. 1,000종.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많은 종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8개의 과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죠. 가장 잘 살아남고 진화한 애들. 네, 그렇게 있어서 그림 보시면 잉어과, 이렇게 잉어과 생겨 있고 망둥어과들, 망둥어과, 그다음에 시클릿과, 카라신과. 이 시클릿과나 카라신과는 관상어로 많이 있어요. 네, 관상어 많이 있죠. 열대나 아열대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태국에 가서 이제 채집을 직접 한 일이 있었는데 수족관에서 보는 애들이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이런 많은 종들이 이게 전부 다다 품종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물종이나 유전자나 생태계가 아주 다르게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 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게 좋아요. 풍부한 게 좋습니다. 물이 아무리 맑은 곳이라도 생물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너무 깨끗한 물에선 살 수가 없죠. 증류수는 다른 물질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죠. 아주 맑은 물입니다. 증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 물고기 넣어놓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네, 못 삽니다.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와야 돼요. 네, 그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깨져버리면 문제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 거기는 나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지 좀 보면은 우리나라는 약 천여 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2만 4천 종이었으니까 그보다는 좀 적죠. 적고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유종이 많다는 거예요. 담수어류가 213종인데 약 62종이 고유종입니다. 많죠.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하천이 되게 다양하죠. 낙동강에 가면 모래가 많이 있고 섬진강에 가면 잘갈과 여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강에 가면 뻘이 있고 그 위에 철원까지 가죠. 예전에는 배가 철원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댐이 막혀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이런 고유종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다섯 개 과에 좀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외래종이 한 12종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외래종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베스, 맞습니다. 베스. 또 블루길. 또뭐 있나요? 또 기억나시는 거? 아, 선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떡붕어도 외래종이에요. 네, 떡붕어도 일본에서 들어온 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횟집 가서 먹는 무지개송어. 무지개송어도 외래종입니다. 네, 무지개송어도 외래종이고 이거 말고도 사실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없던 애들이니까. 특히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봤죠. 지난주에도 베스하고 블루길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무지개송어입니다. 저기 오른쪽 끝에 있죠. 네. 저희 무지개송어 그 송어회 하면은 젤을 가지고 이제 썰어 가지고 주시는 거죠. 얘네들은 냉수성이라서 차가운 물에 살아요. 차가운 물에 살고 이때 제가 이제 외래 도입종 중에 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잠깐 해드리려고. 왜 그러냐면 20분 정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제가 강의를 해본 결과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자꾸 이야기도 이제 좀 지루해지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밥도 먹었고 그러면은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른 얘기를 잘하는 게 강의를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긴 하지만 제 스스로가 느낀. 그래서 저희가 있는 대표적인 잉어과, 망둥어과, 양볼락과, 저희 우럭 있죠? 우럭 같은 거, 양볼락과, 그리고 둑중개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어, 참복과 얘네들이 저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가장 많은 과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황복은 되게 비싸죠. 네, 30만 원씩 합니다,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자연산이. 얘네들이 산란을 하는데 산란 장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복원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산란기가 언제냐. 그리고 산란을 어디서 하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복원해 줄 때도 산란장으로 쓸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 마나예요. 하나 마나. 그런 특징들을 잘알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잠깐 옆으로 잠깐 샜다가 여러분들 눈빛이 다시 초롱초롱해지면 그때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이제 외래종이죠, 베스는.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베스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네, 미국 물 먹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베스가 우리나라처럼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에요. 중간 정도 하거든요. 미국은 강이 훨씬 크죠. 그래서 중간 정도에 있는 이제 포식자고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식성이 굉장히 강하죠. 네. 어식성이 굉장히 강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알도 많이 나요. 산란장을 둥지를 이렇게 산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수컷 아빠 베스가 여기를 지켜요. 다른 애들이 못 오게.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잘안 보이시죠? 이 점점점점점 있는 하얀 게다 치어들이에요, 치어들. 그러니까 베스는 들어와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자기 새끼들을 저렇게 보호를 해요. 저게 몇만 마리 됩니다. 그럼 저 중에 저렇게 보호하면 많은 애들이 살아가겠죠. 또 쟤네들을 잡아먹을 애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지는 거죠, 점점. 제가 올해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충청북도 쪽 조사를 좀 했거든요, 저수지. 저수지를 12개를 조사를 했는데 12 군데에서 베스 다 나왔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배를 좀 갈라서 뭘 먹고 있지? 봤더니 새우.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요. 가재도 먹습니다. 가재는 댐 같은데 댐을 만들면 계곡에서 내려오죠. 그런 부분들 내려오는 걸 가재도 먹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봤던 뭐 피라미나, 뭐 치리 이런 것도 먹고요. 저기 보시면은 붕어도 먹습니다. 또 조금 어지러우셨나요? 네. 새우도 먹죠. 그리고 개구리도 먹어요. 네, 개구리도 먹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배를 가르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혹시 멸종위기 정도 먹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번 보자 했었는데 아직 다 분석이 안 끝나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안 먹는 게 없어요. 안 먹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커지면 커질수록 물고기를 먹는 것도 양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 크기도 커지죠. 새우도 많이 먹어요. 새우도 막 30마리 먹는 거 봤어요. 근데 이 잡아먹는 거하고 지키는 거 말고도 얘네들이 또 생태계, 수중 생태계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새우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게 있거든요. 새우. 새우는 생태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부 역할을 하죠. 네. 새우는 부식물들 주워먹고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베스가 얘네들을 다 잡아먹어요. 베스는 작은 애들도 얘네들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청소부들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마을에 청소차가 안 오면 엉망이 되겠죠. 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질들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에 영양염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영양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녹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가 들어와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자기 새끼들이 막 퍼지고 이런 거 말고도 크게 보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눈빛이 반짝반짝해지신 것 같으니까 다시 물고기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물고기 얘네들 꺼내가지고 이따가 이거 다 하고 나면 물고기 꺼내서 이제 제가 한 마리씩 다 드릴 거예요. 네, 20마리 넘게 가져왔으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5분이 계시니까 한 마리씩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종을 동정하는 데 필요한 도감도 제가 여러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한 분이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름이 뭔지. 그러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자, 물고기 외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앞쪽에 있죠. 이게 머리예요, 머리. 물고기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눠집니다. 사람은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가죠. 팔도 있고, 물고기도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아가미 뚜껑, 앞에까지가 머리예요. 그리고 아가미 뚜껑부터 뒤에 가면은 여기 뒷지느러미인데, 여기 앞에가 그 생식공 또는 배설관 하는 곳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배설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몸통이에요. 몸통. 그 다음에 총배설관부터 이 꼬리 지느러미 앞에 시작되는 부분까지가 꼬리죠, 꼬리. 아니, 꼬리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가 이제 지느러미 부분. 이렇게 네 군데, 네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느러미는 하나만 있는 홋 지느러미가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 지느러미는 하나만 있죠. 그리고 두 개씩 있는 게 있어요. 가슴 지느러미 같은 거. 여기 그림 제가 괜히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가슴 지느러미 두개 있죠. 그리고 뒤에 중간에 있는 배 지느러미도 두 개예요. 네, 두개 있죠. 그래서 뒷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는 홋 지느러미고 가슴과 배는 짝 지느러미입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왜 있었냐면 그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종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물고기를 저희가 이제 종을 동정하거나 할 때,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이 측정을 하냐면 모든 물고기가 이렇게 잉어처럼 생긴 게 아니죠. 이게 등지느러미까지 거리가 저기 뒤에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송사리 같은 경우에는 등지느러미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따가 표본을 한번 보세요. 저기 뒤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또 조그만한 애들은 이눈 크기가 작겠죠. 네, 그런들 특징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작아지고 할수 없잖아요. 작아지고 이거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캘리퍼스라고 하는 디지털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늘리면 자동으로 여기에 수치가 이렇게 찍혀요. 이게 옛날에는 디지털 아닐 때는 바늘이 있었어요, 바늘. 그래서 바늘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저 시계처럼. 돌아가서 그거 보고서 이제 얼마인지 맞추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좋아졌죠. 근데 얘 단점은 현장에서는 못 써요, 잘. 물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현장 나가면 바늘을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고기의 겉모양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보시면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유선형. 물고기는 유선형이라고 하죠. 근데 전부 다 유선형은 아니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추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서식처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형태들이 변화돼 있죠. 물살이 굉장히 빠르면 아니면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물고기면 그 형태는 유선형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바닥을 좋아하는 애들이거나 돌 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선형보다는 납작한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추형도 있고 측편형. 얘네들은 위로는 높아요.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근데 옆으로는 매우 납작해요. 체폭. 네, 폭은 좁다는 얘기죠. 장어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본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꾸리,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구형. 구형은 이렇게 복어처럼 유선형인데 좀더 이렇게 찌부러뜨린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형은 이제 납작한 형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잠깐 다른 얘기 좀 해야죠. 그렇죠? 복어는 만져보셨나요? 살아있는 거? 막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뿔죠. 엄청 화가 나죠. 왜 거기에 뿔죠?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복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그 공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막 키우는 거죠. 네, 그렇게. 이게 동물들이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수컷들이 더 크려고 막 일어서죠. 네, 그래 봤잖아요, 사실. 네, 정해져 키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복어들. 그 복어들도 이제 바닷가 연안 쪽에 가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치면 이게 풍선처럼 부풀죠. 근데 되게 안 빠져요. 한번 부풀면. 한참 동안 기다리고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형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꼬리 지느러미의 모양도 있습니다. 등이나 가슴이나 배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해요. 근데 꼬리 지느러미는 또 형태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양엽형이라고 해서 이건 이렇게 포크처럼 쏙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이. 우리 잉어나 붕어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원형은 끝에가 살짝 동그랗게 나오는 거죠. 오목형은 여기가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뾰족형은 저건 아까 드렁어리. 끝에 갈수록 점점 뾰족해져요. 네, 뾰족해지고. 여기는 이제 송사리. 송사리 여기 보이세요? 지느러미? 등. 저 뒤에가 있죠. 잘안 보이나요? 사진이 조금 어두워서 이 뒤쪽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꼬리도 탁 누가 자른 것처럼 절단형으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저기 창형. 저거는 이제 버들붕어라는 종입니다. 굉장히 이뻐요. 관상어로도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고기고. 근데 성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키우려면 다른 애들하고는 좀 키우기가 어렵고 얘네들끼리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수컷들이 집을 만들어요. 나중에 산란할 때.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산란을 하는 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등지느러미의 기조가 있어요. 이렇게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처럼 매우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극조라고 합니다. 극자는 가시극자예요. 가시극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 물고기 공부하면서 워낙에 한자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예전에 있는 논문을 읽으려면 반 이상이 한문이에요. 반 이상이 한문이어서 처음에는 힘들었죠, 막. 근데 나중에는 이제 쓰이는 한자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랬는데 알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가시극자여서 극조. 연조는 부드러울 연자죠. 네. 부들부들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처럼 뾰족한 게 아니고 이따가 이제 직접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좀 부드러워요, 더. 네, 단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연조도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지가 안돼 있어요.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죠. 가지처럼.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 표본을 보실 때 아마 확인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조가 있고 이렇게 연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문들이 좀 있습니다. 한자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 종자는 무슨 종자죠? 가론가요? 세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린데 자꾸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종자는 세로죠, 세로. 네, 세로. 가로, 횡, 세로, 종.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지금 우리가 보면 가로잖아요. 그죠? 물고기도 이 표현을 할 때는 사람처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세로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반대로 가로가 되죠. 이렇게 세우면. 네. 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닌데? 왜 이러지? 그래 놓고 이제 다른 책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책에서는 이런 거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돼 있는 점혈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이제 아가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호흡하려면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붕어 같은 거는 사실 자기가 인위적으로 아가미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호흡할 때. 그래서 이 아가미 뚜껑이 움직이는 게 빨라진다는 얘기는 호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 물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아, 근데 이게 느리면 이제 좀 안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움직이고 숨 쉬는 것만 봐도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참치 있죠. 참치.
참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멈추면 죽어요. 얘네들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힘으로 아가미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참치는 양식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만큼 넓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치 양식은 성공한 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죠. 크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가미인데 빨갛죠. 네.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기억 좀 하시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기가 빨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가미가 빨간 이유는 무슨 무엇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네. 피죠. 특히 적혈구가 들어있죠, 피 안에. 저도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아이들이 이걸 책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피사총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사총사. 거기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피삼총사구나, 삼총사.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혈장. 혈장은 그냥 액이죠. 물 같은 액이고, 그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건데, 적혈구가 주로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가미는 이 산소를 빨리빨리 운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피가 아주 적극적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세 옆과 옆에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세파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고기를 나눌 때 중요한 형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눈으로 그냥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미를 열어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가미가 한 겹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겹쳐져 있어요. 저희 간도 하나가 아니죠. 네, 사람의 간도 겹쳐져 있죠. 이렇게. 몇 장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세 엽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이 지나가죠. 물이 지나가면서 먹이도 같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파가 더 많아지는 종들이 있어요. 촘촘하게 더 많아집니다. 그런 애들은 대부분이 다 초식이나 잡식을 해요. 더 많이 걸러내야 되니까. 초식을 하려면 플랑크톤이나 이런 거 먹으려면 더 촘촘해야 되겠죠. 저희가 빗질할 때 하면은 더 참빗, 옛날에 이 잡는다고 참빗 썼죠. 엄청 촘촘한.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를 본좀 세대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띄엄띄엄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은 대부분이 육식이 강한 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파를 보고서 아, 얘가 이런 물고기 아니면 이런 플랑크톤 아니 이런 걸 먹는구나라는 걸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파의 수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세파가 아주 좀 간격이 떨어져 있는 대표적인 종은 메기 같은 거요. 네, 메기 같은 거는 떨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목 뒤로 넘어갈 때 인두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열만 돼 있는데 이게 3열까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이를 먹을 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촘촘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풀이나 이런 쪽을 먹는 거죠. 그죠? 어금니 같은 거하고 비슷해요. 어금니는 면적이 넓잖아요. 저희가 씹어서 갈아야 되니까. 얘네들도 이게 많고 하는 촘촘하고 이렇게 주름져 있고 하는 것들은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건 없죠. 네. 진짜 아무렇게나 다된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아무렇게나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영어를 하나도 안 썼는데 유일하게 이제 영어를 하나 썼죠. 네. 저도 그래도 박사인데 좀 잘난 척 한번 하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도살은 등입니다, 등. 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리고 벤트럴은 배 쪽이에요. 네. 그래서 물고기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걸릴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고요. 요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그리셔야 돼요, 이제. 물고기. 가만히 이거 동정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 그림 실력이 이제 나오시겠죠.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지만 또 신기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물고기도
아까 4억 5천만 전 얘기를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사람도 진화를 해왔죠. 사람도 점점 진화를 해와서 지금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종들부터 지금에 있는 종들까지 뼈의 형질이나 요즘에는 이제 DNA가 되죠. DNA 분석을 해보면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침팬치하고는 유전적인 차이가 2%도 안 나요. 네. 98% 이상이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걸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공동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시작했을 때 여기서부터 아,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방향대로 가는 거고. 나는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되겠죠. 나는 모래 위에 사는 게 좋아. 그리고 얘는 아, 난 뻘에 사는 게 좋고, 난 수초가 좋은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물고기들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모양을 점점 자기가 살기 유리한 쪽으로 바꿔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쪽에 보시는 거는 이건 2006년도에 이제 발표된 거예요. 2006년에 발표됐는데, 물고기 상태, 물에 이제 물에서 사는 상태에서 육상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과학은 증거가 필요하죠. 그죠? 범죄를 저지르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말만 떠들면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만 했어요. 아, 분명히 물속에 있는 애들이 육상으로 올라갔어. 근데 그러면 중간 단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2006년도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캐나다 위쪽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서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화석이 발견됐는데 보시면 여기가 틱타일릭이라고 합니다. 이게 학명인데 뜻은 얕은 물에 사는 큰 물고기라는 뜻으로 이제 학명을 지었는데요.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가 있죠. 가슴 지느러미는 앞에 있는 가장 큰 지느러미죠. 여기 지면 보시면 구조적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봐라 올라갔다 이렇게 변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도 진화론자하고 그다음에 창조론자하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 김익수 교수님도 저기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과학자시니까 교회에 가면은 또 교인이시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마 교수님이 이제 강의 아마 학교 다 끝나기 전에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김새니까. 근데 매우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네, 매우 명쾌하게. 나중에 이제 꼭 이야기 들어보시고 만약에 수업 다 끝났을 때까지 안 알려준다. 제가 메일 주소를 일단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안 알려주시던데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물고기를 이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종의 이름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물고기를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는 방법을,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 있는 물고기나 자기 나라에 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 이름을 지을 때다 각각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통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 린네인데 린네라고 하는 학자인데 얼굴은 알아야지 해서 제가 사진 하나 붙였습니다. 네, 하나 붙였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뭐 초상권 걸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이분이 1758년도에 자연의 책의 제10판이라는 곳에 학명 그 이름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904년도에 국제 동물 명명 규약에 의해서 앞으로 새로운 종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종들에 대해서 이름을 질 때는 이 규칙을 따른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전체가 다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호모 사피엔스 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규칙은 이명법이에요. 두 가지. 앞에는 속명입니다. 속명. 그렇죠? 지금 저희가 쭉 했던 속명.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종소명이에요. 종소명. 그렇게 맨 뒤에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신종을 만들었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명자. 자, 그래서 요 앞에는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여기는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하자.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논문을 볼 때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장님이시잖아요. 김익수 교수님이. 좀 자랑 제가 해드려야죠. 본인이 못하시니까. 김익수 교수님이 대단하셨던 게 종을 신종을 20여 종 이상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네. 그리고 발표도 다 하셨고 그중에 이제 참종개라고 하는 종인데요. 미꾸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얘네들은 이제 금강에도 있고 망견강에도 있고 한강에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만 사는 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익수키미아라고 있죠. 뭐가 좀 와닿지 않으신가요? 네. 김익수 교수님을 김자를 뒤로 빼면 익수킴이 되죠. 네. 여기 있는 이하는 이제 송명에 따라서 가는 거여서 교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학자가 이 미꾸리를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름을 해줬어요. 송명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익수킴이야라고 하는 송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속입니다. 하나에. 뭐 교수님은 이름을 남기셨죠. 그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교수님 이렇게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이 이제 교수님의 김이고 1975년도에 기재를 한 겁니다. 네,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현재 지금 가장 저명하신 물고기 학자는 김익수 교수님이세요. 이제 학교는 정년을 하셨지만 지금도 제가 어디 가다 가면은 김익수 교수님 잘 지내시냐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었죠.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물고기 학자가 되겠다. 그죠? 물론 이제 한참 멀었지만 저도 이렇게 교수님 뒤를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눈빛은 계속 초롱초롱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채집했던 거. 그죠? 투망을 던지는 모습이고. 투망을 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만큼 해야 이게 잘안 쳐져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투망을 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알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다니면서 투망을 치는 걸 보면은 아, 저 친구는 물고기 조사를 좀 잘하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부들이 제일 잘하세요. 네, 저희보다 어부 하시는 분들, 어업인들이 더 잘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들 생계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시죠, 당연히. 하지만 저희도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족대, 이게 저예요. 네. 뒷모습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저입니다. 네,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해마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마는 바다에 살죠.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는 족대를 이용해서 이제 잘피밭이라고 이렇게 거머리 말이 자라요. 그러면 족대를 끌어서 해마를 잡고 이제 물이 차면 저희는 조수간만에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물이 차면 이렇게 다이빙 장비 메고 물에 들어갑니다. 네, 잠수를 하는데 해마가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야 됩니다. 밤에. 하고 낮에도 물론 들어가 봤죠. 똑같이 저희가 과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줄을 30m짜리를 4개를 쳤어요. 바다에다. 물 빠졌을 때.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양쪽 끝에 돛을 놓고 중간중간에 추를 달아서 이렇게 4개의 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낮에 이제 들어가서 확인한 거죠. 그 줄을. 4개의 줄을 다 확인했는데 한 줄에 한 마리, 두 마리. 낮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됐죠. 자, 들어가 보자. 30마리 이상씩 봤어요. 한 줄에. 네. 그때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걔네들 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목에다가 태그라고 했죠. 네. 연구하기 위해서 태그도 걸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다음 주에도 저는 이제 해마 또 갑니다. 네. 가가지고 밤에 하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해마를 이제 막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꽃게가 있고요. 바닥에. 낙지가 있고요. 해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끔 수확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게 물때가, 물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집 날짜를 그 물때에 항상 맞춰서 가면 좋긴 한데 그게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밤 8시에 물이 꽉 차서 잠수를 할수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물이 꽉 차서 그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벽 2시면 들어가다 나오면 한 4시쯤 되거든요. 곧 있으면 해 뜨는데 그래도 이제 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게 또 저희는 이제 재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도. 네, 완도입니다. 완도. 완도. 물 좋습니다. 네. 물도 맑고, 여기서 좀만 나가면 전복 양식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복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고기를 잡았죠. 지난번에 뚜망을 치고 족대를 해서, 뚜망 쳤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족대를 해서, 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나중에 이제 전시하거나 또는 연구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 포르말렌 용액이라고 하는 곳에 넣는데 저희가 10%로 희석을 시켜요. 저기 100%짜리라면 너무 세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에다가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지느러미가 이렇게 펴져 있죠.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느러미 기조수 이런 것들도 분류 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을 관찰할 때 그냥 지느러미가 접어진 상태에서 넣으면 나중에 필려고 하면 안 펴져요. 네, 굳어져서. 그래서 지느러미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뒷지느러미도 피고, 배지느러미도 다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몸도 구부러지지 않게 잘 펴야 측정할 때 훨씬 편하겠죠. 해서 이것들을 이제 하는 작업들을 해요. 잡아서 저희도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그냥 그 말려서 죽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취제를 타요. 물 받아놓고 거기에 마취제를 타는데 마취하는 농도를 이제 좀 세게 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사실 안락사를 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좀덜 고통스럽게, 네, 그렇게 해서 죽이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도 펴고 밑에 이제 스티로폼을 깔아요. 그래서 밑 지느러미 펴고 그럼 곤충핀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포르말린 원액을 발라요. 빨리 굳으라고 단단하게. 10%는 좀 묽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굳어지면 이제 보관을 하고, 저희가 이 보관한 애들을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포르말린이 다 스며들어서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물로 이걸 하루 정도 또 세척을 합니다. 계속. 물을 틀어놓고 계속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게 세척을 한 후에는 70 내지 80% 알코올에다가 이제 영구 보관을 해요. 근데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만 알코올에다가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 포르말린에게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포르말린은 불이 잘안 붙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도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표본들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불이 나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네. 네,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저희 잘 아는 물고기인데. 전어 맞습니다. 네. 전어. 전어가 절대 깨끗한 곳에 사는 애는 아니에요. 네. 그냥 말씀만 드린 겁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 이제 물고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정을 하기 위해서는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책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기 책 파는 건가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검색표들이 있어요.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이따가 이제 물고기를 이름을 맞추시겠죠? 자, 처음에 1번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본을 딱 펼쳐놓고, 입에는 진정한 턱이 없고, 아까쯤에 보셨죠? 장어, 칠성장어, 걔네들은 동그랬죠, 그냥? 걔네들은 턱이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애들은 턱이 있죠. 그래서 턱이 없고, 원형의 흑밥 모양이다. 칠성장어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짝지느러미가 없고, 짝지느러미 얘기해 드렸죠? 2개. 네, 그쵸? 네,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주. 그리고
일곱 쌍의 세공이 있다. 아, 세공이 뭐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도감 앞에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원래. 근데 세공은 아가미가 원래 있는 자리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칠성장어들은 일곱 개 정도의 구멍이 있습니다. 원시적인 거죠. 아가미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산소와 직결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냥 물이 흘러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호가 안 되죠. 그 원시적인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등쪽 중간에 한개 외비공이 있다. 여기 눈 사이 이쪽에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애들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칠성장어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칠성장어과를 가면 거기에 이제 또 리스트가 또 있어요. 이렇게 쭉 검색표가 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똑같이 또 따라가시면 돼요. 만약에 아니다, 2번이다. 입에는 상하하게 진정한 턱이 있고, 그다음에 짝지는 어미도 있고, 세공을 돕는 아가미 뚜껑도 있고,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전어도 마찬가지죠. 머리 양측에는 두 개의 외비공이 있다. 두 개. 그리고 봤더니, 그러면 얘인데? 빈데? 그러면 2번으로 가는 겁니다. 2번. 그러면 2번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2번에 A하고 B를 또 봐요.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꼬리 지느러미는 부정형으로 상엽은 하엽보다 훨씬 크다. 저희 아까 쯤에 잉어 얘기했죠. 이렇게 양엽형. 그죠? 상엽이 크다는 거는 위에 있는 꼬리 지느러미가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칠갑상어, 철갑상어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에가 더 크죠. 위에 지느러미가 크고 아래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몸의 중앙에는 다섯 줄의 대형 임판이 있다. 이 철갑상어가 몸 측면에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이제 철갑상어, 왜 자꾸 칠갑이라고 하지? 저기 청양에 칠갑산이 있죠. 네. 철갑상어인데, 네.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꼬리 지느러미는 정형. 정형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딱 바르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위아래가 똑같이. 그리고 거의 비슷하다. 몸에는 비늘이 고루 덮여 있거나, 비늘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B다. 그러면 3번으로 가는 겁니다. 3번에서는 가슴 지느러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없으면 드렁어리. 있으면 4번으로 가죠. 자, 아까 침에 드렁어리가 저 표본이 있는데, 드렁어리도 뱀처럼 길어요. 뱀장어도 뱀처럼 길죠. 전에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잉어하고 붕어하고 차이가 뭐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수염 얘기하셨죠? 아주 간단하게 차이점은 드렁어리는 가슴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뱀장어는 가슴 지느러미가 있죠.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종을 찾는데 매우 쉽죠. 4번으로 가고 배지느러미가 없고 배지느러미가 있고 배지느러미가 없으면 5번, 있으면 7번으로 가게 됩니다. 이따가 나눠드리면 그거 한 번씩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요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무리거든요. 네, 이게 마무리입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선하고 점으로 그린 겁니다. 선하고 점.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점을 찍은 거예요. 툭툭툭툭 점을 찍었습니다. 그 좋은 이제 그 미술용 연필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간결히 하고 이제 도화지를 펼치고 저희가 이렇게 그렸어요. 네. 밑에 물론 이제 사진을 대고 그립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는 이렇게 못 그리죠. 네. 사진을 대고 이제 그게 투영되는 종이들 있잖아요. 기름지 같은 것들. 그런 걸 놓고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냥 그리세요. 네,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못 그렸다고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한 걸어 놓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종을 저희가 쭉 해서 이름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분류학적 위치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조기 강이고, 그다음에 잉어 목이고, 잉어 과고, 납자루 앞과고, 이거 책에는 이제 잉어과로 돼 있죠. 네. 근데 잉어 그림을 제가,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썼고, 잉어 그림은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것 때문에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시납질이다. 그러면 아까 이명법, 학명 이야기를 드렸듯이 속명이고, 종소명이고, 그다음에 명명자.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붕어다. 붕어다 그러면 카라시우스, 아우라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명자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감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이 순서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종, 소, 과, 목, 강 이렇게 가죠. 아까쯤에 제가 아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똑같습니다. 과하고 소가고 중간 사이예요. 그래서 앗과가 되는 겁니다. 앗과. 잉어과에는 납자루앗과, 잉어앗과, 피라미앗과 뭐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도감에 이제 간단히 나와 있는 뭐 형태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뭐 생태적인 특징이나 분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장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책자 뭐 제일 뒤에도 좋고 뭐 제일 앞에도 좋고 아니면 공간이 빈 백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종을 찾아보시고 또 사진도 남겨놓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거는 다 해주실 거죠? 아,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발을 들어주세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아까 2시 7분 정도 했거든요. 저도 많이 는것 같아요. 1시간 딱 준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진짜 딱 1시간 한거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네. 자, 혹시 그시 낭송을 좋아하신다거나 자기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거나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읽어주세요.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추우신데.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을게요, 그냥.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건 안다는 거죠. 서로 상대방을 알고 인식하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지난주와 이번주를 통해서 물고기 이름을 좀 알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하나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고기들도.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뭐예요? 아, 물고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 것들은 저거 붕어 같은데 아니면 뭐좀 어려운 거 아까 버들매치 같은데 그럼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버들매치가 뭐예요? 이런 물고기가 버들매치 몰라? 이렇게 하면은 좀 전문가처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좀잘 오늘 하시는 종 하나씩이라도 좀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했고, 저거 뭐 자꾸 책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춤추는 물고기라는 책으로 옛날에 이제 김일수 교수님이 쓰셨던 책인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물고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뤄져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간 되시면 도서관 같은 데도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는 이걸로 장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골격 투명 골격 염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약만 있으면 할 수는 있죠. 네, 시약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네, 뒤에 책자 보면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도감 보시면서 검색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